아,
현재 설명드릴 동작은 저희가 1, 2, 3 데이의 힌지 동작이라는 걸 엄청 많이 넣어서 엉덩관절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인데 이번엔 거기 약간 좀 다이나믹한 걸 넣었어요. 팔을 이렇게 벌렸다가 무릎을 니 업 하면서 킥. 다시 천천히 오죠. 다시 킥. 하면 많이 흔들려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팔이 올라갔을 때에는 이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가슴을 열어달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리고 천천히 유지하고 있다가 하나, 둘, 셋, 킥. 스탠딩, 반대로 오시고 하나, 둘, 킥. 오케이? 그쵸? 자, 이번 동작은 사이드 스텝이라는 동작이고요. 저희가 이제 곧 스텝박스 위에서도 동작을 취할 건데 그 전에 예행 단계에 대한 동작이고요. 이런 동작은 유산소성 운동뿐만 아니라 몸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어가게 하게끔 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 스텝이 지금 보고 하는 거랑 실제로 해보면 되게 많이 꼬여요. 그래서 하기 전에 항상 무릎을 약간 이렇게 여유를 주면서 계속 흐름, 밸런스 주시고 하나, 둘, 가볍게 원, 투. 이런 동작 할 때 제가 지난 영상에서 수차례 많이 말씀드리지만 발소리가 너무 쿵쿵 되지 않도록 내 몸에 조금 운동신경을 조금 컨트롤 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이후에도요. 하나, 둘, 원, 투. 손도 하다 보면은 이거 되게 헷갈려요. 막 혼자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많은 연습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후에 조금 더 다이나믹한 동작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안 된다고 한번 해보시고 절대 이걸 다 마스터할 수가 없어요. 계속 여러 번 반복 숙달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드디어 버피가 나왔습니다. 버피. 버피는 저희가 상당히 좋아하는 동작이 많이 힘들어요. 자, 첫 동작은 슬로우 버피라고 해서 점프 동작이 생략되어 있는 동작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 내려갈 때 스쿼트 자세로 내려갑니다. 저 이렇게 내려가는 동작은 아무것도 없어요. 반드시 가슴을 열어주시고 엉덩관절이 적극적으로 운동에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바닥을 지지하시고 천천히 하나, 둘, 하이 플랭크 자세로 왔죠? 그런 다음에 다시 원, 투, 스탠딩. 다시 천천히 내려갑니다. 스쿼트, 원, 투, 버티고 하나, 둘, 스탠딩. 모든 동작이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욕심을 조금 내셨으면 좋겠어요. 초반 동작은 스탠딩이거나 엎드리가 둘 중에 한 개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는 다시 하이 플랭크 자세에서 엎드린 자세를 취할 때는 반드시 두 손을 촥 최대한 펼쳐주셔야 되고요. 나의 검지가 앞쪽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엉덩이를 뒤로 쭉 빼시면서 팔을 반대쪽 발끝으로 터치. 오케이. 이 동작을 취하실 때 많은 분들이 어깨에서 실수를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제가 손으로 발끝을 치고 있는 그 현상만 집중을 해야 될 게 아니라 그런 동작을 취하고 있을 때 나머지 관절들과 내 몸의 구조물들이 어떤 현상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를 상당히 컨트롤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동작을 하실 때는 만약에 제가 오른손으로 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어깨가 이런 식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왜곡되지 않도록 이쁜 상태로 유지해 놓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햄스트링과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타이트할 경우에 이 동작을 하면서 조금 제한사항이 조금 많이 걸려요. 유연성이 부족하니까 많이 가지 못하니까 억지로 많이 보낸다는 느낌보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상태를 최대한 멀리 보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하시면서 가슴을 이렇게 조금 많이 열어주신다는 느낌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하게 돌아오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스플릿 스쿼트에 대한 설명은 생략할게요. 저희가 이거는 이전 영상에서 이론편, 실전편 두 개를 촬영해놨어요. 그거를 보시고 충분하게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동작은 기능적인 부분과 내 힙업을 위해서 상당히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동작입니다.